지는 건 없어. 배우는 것 뿐이야.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이길 일만 남았다. 오케이? Let's get it. 좀 çalıştık. Aşırı fazla çalıştık. Job not finish. 마지막 벼랑 끝 승부! 이 승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활엑스와 푸디 스포츠의 첫 번째 맵에서의 경기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로 포인트로 묶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인포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퀴가 보시 빠지게 됐어요. 근데 연막샷의 피해가 좀 큰데요, 이거는 버즈가. 그러게요. 그러게요. 버즈가 갈 뻔했고요. 네. 아, 마코 지금 크렉스에게 잡혔어요. 와, 버즈가 큐렉스를 잡아냅니다. 근데 저 체력을 버즈가 일단 램프를 먹어준 거고 욕탕에서 남았어요, 스택스가! 자, 버즈 선수 정리했어요! 아, 이거 아깝네. 아, 그런데 큐이 결국엔 이거 잡고 빠질 수만 있다면 가능성 남아있는데 체력이... 오, 버즈! 체력10으로요! 체력10으로! 아니, 긁었어요, 그리고? 알비가 해야 돼요. 미스터 폴린! 미스터 폴린에게 잡혔어요. 오, 버즈? 버즈? 페이드턴! 던져놓고 아 근데 장전자네 장전할트 여기서 미스터 폴린이 들어오네요. 네. 네. 이미 교전 이후에 총알 수를 계산을 하고 페인트턴으로 얘가 시간을 버는구나 알고 붙어줬어요. 근데 일단은 1라운드는 졌네요. 네. 자 일단 프린즈 구매하면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폴린 바이퍼가 저 타이밍에 제로 포인트 찍혔으면 아마도 바이퍼는 보통 이제 선두가 아니라 꼬리다 보니까 네. 이게 아마 비메인의 집중력이 올라갔을 겁니다. 스택스 일단은 푸디 스포츠 사이트 안쪽으로는 밀려났고요. 아 교체 바로 깼고요. 작재 쓰면서 아트카판 트레이트에서 알비가 미스터 폴론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자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미스 뱀이빨 미스해주면 감사. 막고 입장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면 자, 이러면은 들어오기 네. 불편해요. 아 또 미스 잠깐만요. 시간 더 끌 수 있어요. 아니, 스킬 미스가 너무 많은데요 풋. 코는 지금 머릿속에 그래 체력 없고 딱 한 명만 아 그런데 와 알비! 트랙스 잡아내고 있는 알비예요. 제스트의 위치를 몰라요. 자 양각 자, 몰리 때문에 이제 알았죠? 2대2의 구성 2대2의 구성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Q에게 잘렸습니다. 남은 선수는 제스트 하나 시간이 없어요. 야 대단합니다 TRX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저거 문너비하고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타카판에게 잘립니다. 도망간 것 판단 좋죠? 자 앞쪽에서 Q 선수에게 잘렸어요. 너무 따로 들어갔죠 이거는 게임 연막샷! 아, 극륜엠에 가요! 자, 스택스와 마코밖에 남지 않은 DRX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네. 영리한 자리. 3대총으로 게임을 하자. 영리한 자리야! 자, 이쪽에서 큐렉스에게 마지막에 스택스가 잘리면서 절약왕 왕 포디 스포츠입니다. 네, 선택했던 오더 자체는... 와! 세리프! 스택스! 샷도발! 그리고 2개 킬로기! 스택스입니다! 이 맛을 너무 기다렸어요!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걸 만들어줬어요! 자, 이러고 아무런한테 짜릿함을 알게 해줬고요. 우리가 자는 게 포스트 플랜트 운영인데 이걸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타카판 그런데 둘 잡아냈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선수는... 푸 쪽에서 이거를 네. 트라이 해준 게 고맙죠. 예, 고마워요. 전형왕이 됐고요. 총기 두 자루까지 오케이. 턴이기 때문에. 근데 목욕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된 거라. 자, 이거 같이 빠르게 타고 들어왔어요. 퍼즈 배민 역시 퍼즈들 큐에게 잡히긴 했습니다. 욕탕 그렇죠. 자, 수비가 B로 흔들릴 때 A로 들어가니까 그 제로 포인트 하나 때문에 거짓 정보가 돼버리니까 합니다. 자, 욕탕 먹기 작전! 앞뒤 앞뒤 양각! 자, 양각에서 그러면 Q의 선수가! Q가 이걸 이겼어요? 우정으로 땡겼어요. 아, 궤도 알비가 정리? 궤도 이격을 못 빼가지고 지금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 타이밍에 궤도 이격! 궤도 이격 들어옵니다. 네. 아, 그런데 제스트 선수를 잡아냈고요. 왜 그러냐면 황혼과 연계가 된 거라 대교전! 체력 45! 아, 그런데 마코 선수 잘렸습니다. 인도하는 빛! 아, 오른쪽 체크 안 됐고요. 결국 스택스 선수까지 다운이 되네요. 남아있는 한 명, 알비까지 여기서 눕고 맙니다. 네. 사실 제 베스트는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에 진입을 하면서 퀘일 투자거든요. 이거 싸우면 안 돼. 아, 그런데 퀘일 선수에게 제스트 다운됐고요. 수를 합니다. 예. 우리가 너네가 변화 못 만들어주지 않지. 변화 만들어 페인트 택 가요! 그리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킬로 잡아냈어요. 파구를 한번 해본 건데 이마저도 안 먹히는 그림으로 가네요. 그런데요, 퀘일 선수가 시간차로 스택스와 마코를 끌어냅니다. 계속 전진은 퀘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 이게 끌어주는 걸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 여기서요! 푸시한 것처럼 한번 파야 된다, 이거는. 해서
도박수를 던진 건데 그마저도 지금 모시에게 걸려가지고 네. 그 DRX 선수들이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대1을 저렇게 대놓고 몸으로 나오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 1대1을 이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 데가 분수라는 거 이미 알아요. 지금 보시면은 다섯 명이서 다 움직여가지고 위치가 확정이에요. 아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무결점 플레이. 스택스가 한번 해야 돼요. 스택스 만나는 듯. 네. 그럼 아, 여기서 교전 준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 설치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스킬로 이기는 작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S로 3대 3입니다. QE가 버즈 잡았고요. 미스터 볼렘! 제스알비까지 또 한 번의 무결점 플레이. 흐르는 명령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마커 드디어 개시킬. 똥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저희도 게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커가 이 인원에 대해서 결혼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여기만 먹을 수 있다면. 자 데미장식. 데미장식. 에버.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캐나도. 부덩이 기회를 주는 순간 지금 위치가 안 좋은 거라 아이비 선수 지금 월샷 때문에 무력한 명령 안 누르는 것 같거든요. 네. 잡혔을 때는 위험하니까 모슈와의 결전. 아. 내 메인은 제스터 폴은 좋아요. 어 이러면 위험해요. 알비밖에 안 남았어. 알비 알비 하나 알비 하나 한 번만 한 번만 위에 있어요. 한 번만. 위에 있어요. 시간 위에 있어요. 시간 메스터 폴은 네. 결국 알비 선수를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가는 포디 스포츠입니다. 구덩이를 펼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소위탄과 궤돌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무력화 명령으로 카운터 쳤기 때문에 이러면은 전장에서 제스가 쭉 네. 나와야 돼. 와 여기서요. 그래도 QE 잘랐어요. 근데 빠르게 트레이드. 데미지가 있어요. QE가 알았어요. 네. 얘네 궤돌격과 소위탄으로 해체제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메인으로 도는 거고요. 네. 알비의 위치마저도 추적기 걸렸기 때문에 마코. 아 그런데 스택스 잘렸습니다. 마코 홀로 남아 있습니다. DRX입니다. 일단은 그 푸드 e스포츠가 교전이 굉장히 좋고요. 장막 올라간 어떤 스패밍이라든가 연막 샷 이런 걸 안 맞는 게 이거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푸시 DRX보다 에임이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포지션 잡거든요. 그냥 대놓고. 네. 자 그러면서 아테카판도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입할 때가 위험인데 뭐 전반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눌러야 돼요. 자 궤돌격까지 발동 마코 트레이드 됩니다. 스택스까지 잘렸어요. 과연 4명의 선수인데 전반 마지막 라운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큐렉스에게 결국 마지막 킬로그의 희생양이 됩니다. 어? 동일하게 가자였기 때문에요. 정보 스탄으로 위험해. 알비가 이거 치면 난리 납니다. 자 반대로 돌려요. 네,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스택스가 메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네. 때문에 결정에 따라 여기서 양쪽의 머리 싸움이 이번 라운드 진짜 볼만했네요. 네. 근데 또 돌리면서 미스터 폴론이 럴킹이 됐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2대 5가 됐어요. 이거 잘 알비가 제일 중요한 위치. 여기서 알비 잡았어요. 플래시 랩 남아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알비 둘. 자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러면은 알비 잘렸습니다. 아 모슈 선수가 마코까지 정리했고요. 아 모슈 때문에 설치돼요. 아 설치됩니다. 야 이거를 퀘이가 커버를 너무 빨리 했어요. 커버업을. 자 그래서 안전하게 램프 둘 교환하자. 위치 좋아요. 야 그런데 모슈 선수에게 당하고 마는 스택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8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아타카판 잠깐만요 이거 욕한 버즈? 자 불도 감사합니다. 불 그리고 아마 그 램프로 들어가는 건 뱀이빨이 깔릴 거. 미스폴로 나와줘요? 네. 포박 이러면 아예 멈칩니다. 자 미스터폴은 뒤쪽으로 빠집니다. 큐렉스가 스택스 정리했고요. 큐렉스 자 근데 해체 붙은 거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이거? 알비가 트레이드를 반해체. 만들어줍니다. 반해체 교전 제스트! 아, 큐이. 아 이러면 큐이. 페인트탄 돌아요. 아 큐이 버즈까지 정리하면서 페인트탄까지요. 결국 이렇게 라운드 마무리됩니다. 자 이거는 시간 끌고 들어오면은 주요 스킬들이 지금 DRX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맞이하는데 네. 미스터 폴론에게 당했어요. 버즈도 예상을 하고 밀고 나간 건데 데미장식? 아 지금 못했어. 여기까지 제스트! 제스트! 트리플 킬 제스트! 어쨌든 다전제니까 근데 이런 수비 있잖아요. 이렇게 램프만 먹는 거 DRX가 정말 압도적으로 잘 막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페인트탄에 열려요. 자, 아 페인트탄에 갔어요. 와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대가 안 맞거든요. 네. 아 제스트가 그래도 QE 선수를 잘랐습니다. 추적자 하나로 지금 돌고 있는 버즈 때문에 이거 봐야 돼요. 예. 여기서 미스터 폴론 버즈 가야 돼요. 버즈가 네, 버즈 보고 있어요. 알비 하나 알비 둘 오, 하나 그리고 잡고. 버즈 하나 자 아, 모슈 이길 때인데 알비 체력이 없어요. 알비 체력 7 모슈 알비를 정리합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될지 아니면 DRX가 여기서 한 라운드 더 떠날지요. 나오는데요. 큐베가 또 한 번 껴줘요. 변수 없이 리스크를 둡니다. 러쉬어 네, 버즈가 잡았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위치를 드라이하게 이겨전 버즈가 버즈. 승리합니다. 아, 마지막까지 그걸 체크합니다. 플래시 드라이브 던져놓고 알비게 아타카판 정리했습니다. 자 커비라인까지 체크하는 파편탄 던져줬기 때문에 위치는 유추가 되거든요. 마코 하나 그리고 마코가 둘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아 버즈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설치가 아니라 네. 드라이하게 돌려서 한 명 잡을 생각하는 건데 오! 미스터 폴론이 생각하죠. 네. 아, 알비돌! 미스터 폴론이 아. 내가 뒤를 잡아서 욕탕 탈환하려고 하는 건데 버즈가 예상을 하기가 이미 잡혔고요. 공중 연마 그 안쪽에서 네. 기다리고 있는 미스터 폴론. 어차피 뭐 상원이 나와서 네. 네. 오길 기다려야죠 그냥. 네. 뭐 역전하기는 어려운 건 아직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이미 매치인데 네. 저는 이제 DRX에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니까 네. 한 건지를 알려고 욕탕 체크가 끝난 거라 네. 램프는 제가 DRX를 램프 그냥 준다니까요. 어. 램프는 들어와도 돼요. 와 페이스 딱 큐이! 시간 맞추게 들어왔어요 큐이! 자 이러면은 만들어서 데미 장식으로 강제로 열 수 있는 각들이 만들어지고요. 아 버즈까지 잘렸어요. 자, 오 알비 마코 하나씩이요. 야 이런 거 원했어요. 자, 마코 하나 더 마코 하나 더 황코 대왕코. 예 마코의 본 모습 이런 거. 자 마코. 자 봐줘 나 부활하게 스택스야. 자 일부러 인코스 스택스야 붙어라. 인코스 너를 믿고. 알비 인코스. 다시 다운. 잘 됐고 그렇다. 스택스. 짐승이 또 한 번. 이빨을 드러냅니다. 무슨은 이거 그렇죠. 계속 모아놔야 돼요. 결국에 네. 그리고 방금 라운드 통해서 궁극기 다 썼거든요. 많이 줬던 라운드인데 그걸 졌잖아요. 그렇죠. 네. 어 피킹 살짝 봤어요. 네. 에임 좋다는 거 인정하고 그냥 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졌다 우리가 안다. 근데 궁극기 구슬이라도 먹고 우리가 라운드 22번째, 23번째에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아 연막이 사라졌는데 미스터 폴린이 승리했습니다. 승리다. 근데 저게 황혼이로 환산되는 게 제일 큰 거죠. 벤치탄 던졌습니다. 아타카판 앞쪽으로 나왔어요. 네. 버즈가 성이 없지만 기세적을 위해서 했더니 몇몇 분들이 야 정말 해석하기 해먹기 드럽게 힘드네 저거를 내는 거 알고 DRX도 아, 네, 이런 거 가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마코 선수야 언제든지 순간 이동기 타면 되는 게 지금 알비가 봐주고 있어요. 이런 거 버즈 큐이 정리 하나 줘. 자 12대 9 마지막 킬로그를 띄웁니다. 12대 9 12대 9까지 왔어요. 자 그냥 힘을 해보자. 페이크 하나 넣고 우와 이런 게 무서워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 보여주고 알비 재정비해야 돼요.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DRX 스포츠는 1킬 1킬만 만들면 궁 만들 수 있다. 지더라도 흔들죠. 큐이 탕으로 샜던 병력이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네. 물론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마코. 마코가 한 번만 중요한 한 거는 해치자가 지금 아, 근데 Q1을 잊으면 안 돼요. Q1을 잊으면 안 돼. 아타카판 여기서 지금 매치 포인트거든요. 스택스가 정리되고 맙니다. 이렇게 진짜 Q1가 대단한 선수네요. DRX 도쿄에서의 춤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맵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커버하고 나서 하나의 각도를 지울 수 있는 거. 네. 어? 자 여기서 미스, 팀 미스. 잠깐만요. 자 중요한 거는 언더에 있는 모슈가 언제 오느냐. 알비 드레이디. 자 언더 타이밍. 오! 쿠이 정리됐어요. 근데 놓쳤나요? 들었죠. 아 모슈 선수에게 제스트가 당합니다. 체력이 없어요. 와 이거 제스트가 모슈를 잡았어요. 스틱 체력 없었거든요. 아니 픽 잘못 했어요. 아니 됐어요. 해체. 아니 푸시 당황한 게 스킬 미스도 있었고 스파이크에 대한 픽 미스도 있었고 이거 DRX에게는 호재입니다. 구갈 수가 있어요 사이퍼는요. 자 이러면 근접 교전의 위치는 만들어놨어요. 자, 버즈 하나. 여기서 저까지 버즈들. 균열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 근데 비탑 수비는 진짜 버즈가 너무 잘해요. 자 교이 선수가 모슈 이거 근데 돌려서 A 설치라도 하는 게 난데 들어와주면 탑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예, 깨달아냅니다 버즈! 버즈넷! 근데 이거는 잠깐만 미안한 말 커요. 오우가 너무 빨라요. 걸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단. 자 고각제로 포인트 날리면서 네. 출발합니다. 이거 A맨 클리어하면서 뛰는 거거든요. 그 소위탄 협업과 더불어 이거만 안 죽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아, 제로 포인트가 돌기 전에 나노섬 터트려줘야 돼요. 나노섬 타이밍 때문에 나노섬. 중요합니다. 예. 자 나노섬 터트려줬고요. 어제 나노섬 때문에 여진과 릴레이 볼트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버즈는 앞쪽으로 네. 나갔다 되돌아옵니다. 숨어 있었는데라 생각하면서 시간이 더 지금 왜냐면 뒤도 오는 거 봐야 되니까. 초월차선 깔아놓고 진입 준비합니다. 들어왔어요. 와 성공! 여기서 버즈가 퀸을 못 잡았어요. 이거
자 그리고 밸류가 높아지거든요. 보쉬의 위치 제스틱의 성리.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시간 이거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 빠지면서 하나 체력 자 마코가 정리되네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상업이 다 깨졌고 제스트가 만약에 모슈를 못 이겼다면 무결점으로 끝나는 라운드를 두 명을 잡게 했고 궤도 일격을 쓰게 그렇죠. 했고 근데 궤도 일격을 아꼈으면 시간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투원 e스포츠는 진짜 어쩔 수가 없었고요. 아 여기서 뒤쪽에서 버즈가 빠르게 킬로그 못 띄운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 뭐 버즈의 미스라기보다는 퀴가 말도 안 되는 걸 반대로 돌려서 잡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래도 아직까지 자금 운영들 문제 없어요. 1000크레딧 이상이 남겼고 경감 운영에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DRX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버즈가 딱 1킬만 했어도 이번 진검 승부 때 봉쇄 완성이었는데 그럼요. 자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서 수비 시작하고 있는 DRX예요. 지금 계속 디폴트 대 디폴트 대결입니다. 네. 비 나무 쪽으로 지금 파고 있습니다. 역시나 4명의 선수들 지금 하는 게 결국에는 버즈를 뚫어내야 되거든요. 네. 저 위치를 못 잡으면은 이 1사 운영에 이득이 없어요. 한 번은 들이받아야 되는데 탑마저도 지금 나노섬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싸움이 외로운 싸움! 아케이드로 뺄 수 있어야 됩니다. 버즈가 결단 내려야 돼요. 그런데 모슈에게 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크 설치고요. 미스터 폴른 선수가 알비스 텍스까지 큐렉스에게 정리됩니다. 이 교전 왜냐면 계속 함정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마코 반속이 그래도 총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이퍼 쪽을 건드리지 않을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비 트레이디 와 야 꼼꼼합니다. 모든 걸 다 체크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큐렉스가 스택스를 끊어줍니다. 지울 수 있는 균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와우. 큐이 마코 정리, 큐렉스가 버즈 정리. 큐이가 진짜 좋은 선수네요. 마코 선수의 위치를 기억해뒀다가 네온의 어떤 그 빠른 움직임으로 커버가 됐고요. 자 그래도 총 한 자루 주셨어요. 그런데 아탁 카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로포인트를 매번 나오도 제로포인트가 A 메인이 아니라 A 안테나로 가서 이러면은... 저걸 봤어요. 아니 퀴 보세요. 와 이거 미국 들어가 퀴. 아니 퀴 제스트 정리. 아니 자 근데 안테나 먹힌 게 좀 그런데 크랙스에게 쳤어요. 이러면은 지진강타가 의미 없이 빠지는데요. 2, 3선을 다 끊어먹는 그런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다 잡히네요. 이러면 플래시 이후에 크랙스가 스택스까지 정리하면서 자 이제 7번째 라운드로 갑니다. 나가긴 하네요. 나갑니다. 예. 나가요. 나가서 전투 시작! 그리고 알비! 예. 트레이디! 지금도 물밀듯이 들어와도 되는데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예. 여기서! 그래도 버즈! 좋아요. 예. 그런데 큐이 제스트 맞고 기다리고 고속기어 제스트 이거 A까지 돌릴 생각하나요? 그냥 하나요? 자신감이 아니 A로 자신감이 원샷 아니 여기서 아니, 제스트에게 잡히면서 라운드 끝납니다. 이걸 들어갈 수밖에 없고 틀었어요. 그냥 버리자. 버즈 안쪽 버리고 하자. 버즈 안 틀었어. 버즈 트레이드 시계 자 황혼의 시계 시계는 예 시계 시계가 잘라줬고요. 4대3의 구성 이거 진짜 알비 선수가 네. 메인상 A 다리가 이렇게 안 맞아요. 여기서 스택스 잘렸어요. 이러면은 자 제스트가 도와줬어요. 알비 알비 구원을 드리려고 그냥 해체 자 LI 모르겠다 해체 이거 잘 몰라 가자 잘 몰라 LI 모르겠다 알비가 여기서 해체까지 완성됩니다. 알비가 딱 기다리고 있는 위치예요. 네, 도망. 사운드 타이밍. 이때 모슈. 지금 모슈 내렸고요. 자, 여기서 열렸어요. 푸디 스포츠가 승리하네요. 스택스 모슈까지 끊었습니다. 일단 잘 뺐어요. 붙어있거든요. 밀 생각이에요, 이거. 자, 균열 턴에 지금 트랩스 잡으면. 그러면! 깔고. 자, 안에 비우자. 3대3인데요, 트레이드. 마코까지 다운. 큐이가 스택스를 정리하네요. 네오는 근데 고강으로 던지는 플래시 드라이브가 인사이트로 잘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준비가 잘 됐어요. 버키! 자 여기서 버키! 버즈 또 하나 잡았어요! 버키로! 버즈가 야광을 만들어냅니다! 버즈! 좀 빨리 깨놔야 푸디 스포츠가 저런 식으로 스킬 다 빼고 들어오는 게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뒤를 잡아 스트레이드 아타카판 잡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큐이! 와! 큐이가요! 야 이것도 퀴가 체력이! 체력이! 야 퀴가 이걸 또 만들... 뒤를 잡았고요! 아니에요! 건들지 마세요! 안 돼요! 알비 건드리지 마세요! 안 돼요! 너무
맞았으면 바로 어, 얘기합니다. 여기 어, 마커 큐이 잘랐습니다. 됩니다. 자 수비 봉쇄 그리고 재진강 택까지요. 아, 자 모슈가 일부러 잘 빠졌죠 이거는. 아케드 이거 이겨야 돼. 트레이드 냈는데 좀 체력을 많이 빠졌고요. 해체 붙었어 이미 몰라 이거. 자 반해체까지는 됐고요. 네 반해체 됐고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푸토. 아 근데 모슈가 저 연막 어! 아 여기서 많고 야 모슈 잡으면 경기 되게 편해졌어요. 푸토나 나를 믿어라. 자 그리고 여기서 알비 선수가 답답한 정리 주면서 그대로 해체 완료. 전반전 동률을 만드는 TRX입니다. 라운드 아, 6대6. 이게 중요하고 알비는 어깨만 좀 뺄 건데. 와! 자꾸 빠졌어요! 아니 이거 잡았어요! 자꾸 뺐어요! 자 그리고 알비가 끝까지 잡아냅니다. 디스 이즈 아르비. 이게 저기 들어와서 한 명 잡고 가는 것도 소름 돋긴 해요. 그리고 이 교전 스택스가 아, 둘 정리하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와. 오, 그런데 오히려 잡아서 공 포인트 올려요. 네, 반응이 거의 약간 킬이었는데요 지금. 네. 네. 아니 저 아까부터 거슬렸어요 카메라. 네, 카메라는 전반 내내 거슬렸기 때문에. 네. 네. 나오게 만들고 버즈 선수가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포탑 반응하면 바로 퇴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선을 A 쪽으로 네. 옮기고 있는 TRX입니다. 아 이거 위치는 알비만 찍혔고요. 들어오는데 돌렸습니다. 어 트레이드 네. 트레이드. 어차피 알비는 버즈 믿고 네. 자리를 저렇게 잡았던 거라. 버즈 셋. 아 제스트가 이거... 하나 그렇죠 QE가 나 하나만 스택스 나 하나만 네, 나 줘 여기서 어, 버즈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비가 아케이드 부딪혀요 귀체 영역 지우고 알비가 자 알비 무빙 알비의 무빙 여기서 알비 괜찮아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아타카판 아타카판 커버가 너무 아쉬운데요? 좋는데요 아니 퀴 위치가 어? 스택스 오 퀴 정리 밀어내고 밀어내고 아니 네. 대화력 라운드 여러분들 이거 자 알비 그렇죠 됐어 그렇죠! 재활용 라운드에서! 자, 됐어! 마토가! 됐습니다! 마지막 킬로그를 만들어냅니다! 아, 이게 알비의 네온이에요! 이게 알비의 무빙입니다! 챔스 쉐리프 다섯 대를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버즈! 아, 시간 안 주고 A 속공해가지고 저 총기 네. 활용 못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어, 알비가 바로... 모슈 정리했고요! 어, 근데 저거 여기서 배돌격 쓰면은 진짜... 어, 제스트 트레이드 됐고요! 3대 2의 구성! 어, 오가 지금 연막으로 연기를... 오! 오! 아니 미스터 폴렌에게 아 시간 이거 됩니다 예. 아 어, 이건 글쎄요 아닌데? 이건 너무 아쉽게 라운드 내주는데요. 어 이건 진짜 야 상상도 못했던 일단 일부러 사운드를 유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큐이 잡아야 돼 큐이 찍었어요 큐이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이러면은 릴레이 보니까 어? 어? 어 큐렉스 뒤에서 큐렉스 둘 이거... 그리고 제스트가 잡아줍니다. 그래요 파이트 설치 네, 알비 왜냐면 그냥 말아야 되냐 이길 거면 써야죠 이거 그냥 어. 2대2의 구성. 네, 써야 돼요. 각을 지워야 돼요. 이거 연막 대신 쓰는 겁니다, 그냥. 아, 제스트 폴렌 테스트 잡았고요. 자, 그래도 클러치 신. 진짜 죽을 생각? 아, 아타카파! 반해체 주려고 했는데 풀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영리한 게 아타카타니. 이거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진강. 오, 연막 샷! 어, 이 아, 언더체크, 언더체크! 아, 아 네. 지켜이죠, 지켜요. 마커 위치 바꾸고 대박! 마커 하나! 마커 위치 바꾸고 대박! 마커가 여기서 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스트? 체스트! 해체하는데요! 와! 여기서 해체자를 잡았습니다! 시간 안 돼요! 시간! 안녕하세요! 시간!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버드라이브 펼쳤습니다! 아, 야, 스킬 연기 좋은데요? 어, 더 가요? 그냥 도망! 알비 뭐예요? 자 이러면은 영역 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밀고 들어올 거라서 목숨 걸고 와요. 큐렉스가 그냥 버즈, 목숨 걸고! 버즈 감 잡아야 돼. 얘네 옵니다. 와요, 상대 이거. 와요. 자 이러면 애매해요. 자 나도 좀 리필! 애매해요. 여기서 아, 버즈 하나! 자 깨져도, 깨져도 괜찮죠? 교환! 여기서 버즈! 큐이 정리! 자, 그래요 그냥. 4대 2의 구성 올라오면 쏩니다. 어, 어. 뭐야? 저 이거 빼야 돼. 어, 손님이 다시 받으면 되죠. 아, 어, 어. 아 근데 아, 괜찮아요. 그래, 어, 스킬에 갔어요. 그, 모슈? 여보세요? 어 세이브 안 하고? 저 자금 없는데요? 잡으러 가나요? 어. 잠깐만. 이제 이렇게 국제 대회는 여러분들 뭐 DRX가 너무 쉽게 뭐 4강 3위 한 거 아니잖아요. 내 폼탑에 누군가가 반응이 됐기 때문에 어딘가는 나를 위해 숨어 있을 걸 알았어요. 아. 여기서 들어갑니다. 알비 하나. 야, 릴레이 볼트 보세요. 릴레이 볼트 보세요. 던져 주고요. 아! 자, 큐이까지 스택스가 잡아냈고요. 매치 포인트 직전. 알비의 고속 기어는 못 말립니다. 이걸 되게 잘 짚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스택스가 미스터 폴른까지. 예, 네. 어 확실히 분위기가 좀 너무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찾아주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매치 포인트를 달성하는 TRX 라운드 12대 8이 됐습니다.
스타팅을 하자. 아 그리고 큐이가 계속 무리하는 거예요. 릴레이 볼트 두 개 쓰고 그냥 내가 한다. 네. 하지만 미스터 폴로 이번에 아르비 큐이 그들만의 리그 안녕하세요 됐고 큐이 자 이러면 메인 주도권 먹었죠? 진짜 절대 먹어요. 짜증 강타 밀어냅니다. 이거 쳤다. 크랩스 스택 잘랐고요. 근데 이거 말코의 위치 때문에 궤도의격도 남아 있습니다. 알비 하나! 알비 크랩스 여기 자 이제 아까 강타 남은 건 미스터 폴로입니다. 다음 맵으로 가기 직전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코가 이번에 마지막 킬러를 세웁니다. 이렇게 될 그리고 도쿄에서 떠나게 될 팀이 결정이 됩니다. 과연 두 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출발합니다. 나가요? TRX? 이 위치를 안 뺏기는 거거든요. 충격용 화살 모슈 예. 체력 꽤나 깎였어요. 자 근데 이게 걸린 거라 침착하게 나가야 되는 게요. 예, 아 좋았는데 예. 비워야 돼요. 그냥 안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닌 이상. 자 한 발 더 가요. 우와. 아니 미스터 폴리도 대박인 게 안 빼요. 자 설치하는데 약간 뒤에이구나 아니면 박스이구나 이제 알았고요. 네. 근데 지금 오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마코가 승리했어요. 자 클래식 우쿠링이 버즈. 역시 정찰용 화살. 이게 소파의 신체스트입니다. 지난 맵부터 피스톤즈 3연속 승리 가져가는 TRX입니다. 역시 화라면은 대한민국이 일가견 있잖아요. 그럼요. 인지라고 이러면 급해지죠. 게임 급해집니다. 개코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영역들 먹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돼요. 균열 맞으면서 진입이 늦어졌어요. 이게 들어오기 부담스러울 건데 여기서 알비 움직임 좋을 빼는 거 좋아. 근데 크리스가 잘 들어왔네요. 네. 트레이드 위치 바꿉니다. 피해망상 스트라이크예요 이거는. 잡았고요. 깔끔하게 잡았고 집착감 다 빼줬어요. 자 연막까지 너무 연막 집착해요 지금. 자 이러면 불안하죠. 포디스포즈 불안해요. 여기서 트레이드 그리고 마코가 정리. 제스가 또 하나. 야 마코가 너무 큰 거 버텨냈습니다. 또 할 모슈밖에 안 남았고요. 들어와야죠 이러면. 딜을 잡았습니다. 제스트가 마지막 킬러고 뛰어면서 라운드 스코어 2대요. 버즈 자 들어오면 알비 대기 중. 버즈 에버키 너무 맛있어요. 내가 지금. 원했던 TRX가 돌아왔습니다. 알비 이 맛이야. 알비가 넷을 잡아냅니다. 이게 최고 플라이 TRX. 이게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영리함의 TRX가 이겁니다. 나가요. 잠깐만. 이런 거인데. 역시 활. 예상 못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버즈 스택스까지요. 진짜 뒤에 제스트를 믿고 버즈의 날개를 달아줬어요. 잠깐만요. 또 모결점. 의미가 너무 좋은 게 만약 이 상태로 쭉쭉 가서 이긴다면은 이걸 보고 있는 다른 팀들은 DRX는 헤이브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이미지까지 심어야 됩니다. 자 무빙 요동본 무빙. 와, 잘 들어왔어요. 저도 봉쇄 리테이크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안 싸워주겠죠. 예. 네. 그래, 줄거 주고. 네. 자, 그러면서 스파이크 터집니다. 디사이더 맵에서 처음부터 라운드를 따내고 있는 푸디 스포츠입니다. 들어왔던 게 전병력이거나 메인 병력이다라는 감은 있거든요. 네. 그래 B로 돌린 거 이거 너무 많이 긁힌데요, 큐이. 균열 아직 있어. 근데 균열 있어서 큐이에게 스택스 잘렸습니다. 균열 쓸 생각에 네. 이거 또 A다리가 안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스트 잠깐만 마코도 제스트들 아니 이거 스프레이 쏘는데 와줬어요. 버즈 영커 아니 그래도 DRX가 안 쓰던 운영과 상대를 파괴하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칼폭 들고 가요. 그런데 알비에게 잘립니다. 큐이 그러면서 오퍼 위치는 알게 됐고요. 역으로 한명 보내고 개코까지 정리하는 스택스. 개코를 쓰고 하는 잠깐만요. 알비 체력 없기 때문에 잡아줘. 균열. 예, 균열 써 줘. 쇼팅. 알비 무결점 플레이 TRX입니다. 통했네요. 예. 뭐 그럼 됐죠. 게임 큐이 맞았어요. 저스트 미스터 폴른? 좋아요. 도전에서도 승리해요, DRX. 워낙 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리테이크는 DRX밖에 잘하지 못해요. 여진. 오수에게 헬스 체스트. A 리테이크는 DRX가 짱이에요. 네. 이거는 끝난 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하나의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라운드 스코어 7대 1이 됩니다. 첫 번째 맵에서는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끊어조차 안 하는 등. 아 그냥 눌러야 돼. 그냥 눌러야 돼. 야! 한 명 가는 하나 더 가는 큐이. 큐이 진짜 대박이네요. 큐이 있는 위치가 이 위치가 지워질 거라서 기절 못. 여기 지워집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제스트가. 여진. 이렇게 맞는 거 이 타이밍 조심해야 돼요. 자, 제스트. 안 돼, 안 돼. 나왔어요. 제스트를 못 추적이. 안 돼. 와! 택스 큐이. 대박!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니, 아 어? 아 이거는 근데 인정해야 될 게 저 정도 와 미스터 폴른? 미스터 폴른 와 홀로 그냥 혼자 들어와서 터졌네요. 그럼 많이 넘었는데 근데 빵 아 어 이것도 약간 넘었는데요. 어 어 대박 대박 아 정강이 나왔어요. 정강이 나왔어요. 정강이 지금 체력을 보고요. 저주 칼콕 칼 들고 갑니다. 칼처럼 칩니다. 이게 바로 DRX의 모드입니다. 자꾸 뭘 빼라 그러시는데 봐봐요 요동부도 기다리잖아요. 네. 못 갈 것 같은데. 사냥꾼의 분노! 사냥꾼의 분노!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오, 화살입니다. 이, 아니 네. 아니 지금 제스트가요 잡은 것도 중요한데 2층을 찍어줬어요. 아. 마지막 플레이 맞춰가지고 와 큐이? 아니, 그럼 제스트밖에 안 남았어요. 스파이크 안에 있어요. 스파이크 못 줬어요? 아니, 너무 급해서 총을 바, 총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스파이크를 아니 총이 바뀌어서 자 홀로 남아있습니다. 같이 가. 여기서 아. 마코가 정리합니다. 10대 1까지 10대 1까지 네. 벌어줍니다. 얘는 선수지만 네. 자, 대망상. 대망상 교환. 스킬은 좀 좋아요. 아, 여진 여진 모서리 잘 기다렸죠? 마크가 큐이 정리했어요. 등 뒤를 보입니다. 등 뒤를 보였어요. 야, 마크가 트랙스까지. 아, 진짜. 이러면은 급해져요. 스파이크 위치가 스택스가 대놓고 보죠. 아, 그리고 스택스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까타가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균열 맞은 건 어쩔 수 없고요. 아 일단 알비 잘렸어요. 호주 뒤에! 우와! 뒤에 판단 뭐예요? 자 여기서 아 큐렉스 큐렉스가 대박이죠. 근데 이거는 큐렉스의 판단이 더 놀랍긴 하네요. 어, 호주? 호주? 어? 잠시만요. 제스트 1대2예요. 1대2. 스파이크 주로. 양각이랑 아, 큐이 선수가 그래 최초 잘라내면서 벼랑 끝에서 라운드 승리 따내는 포디 스포츠입니다. 한장판을 만들어 총을 좀 떨구는 거. 아 그런데 피해망상 피해망상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이런 거 이런 걸 원한 거예요. 자 아타캅탄이 버틸 수 있나요 이거? 아타캅탄 오 아타캅탄 세 대까지요. 야 어? 뭐요? 어? 아 에이스를 만들어내네요. 예 근데 다행이에요. 아, 이제 16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레스고라고요? 아 저희 이걸 던지네요. 저희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상태라서 내가 싸움을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아, 그런데 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균열. 그냥 이거는 긴급 싸움 장전, 가는데요. 이거 장전 싸움도 듣고 균열. 근데 안 맞아요. 그리고 때렸어요. 텍스 딱 안 맞는 거리에. 네, 야 도와줍니다. 헤븐에 있습니다. 헤븐에 있어요. 트렉스가 헤븐. 직전이에요. 물론 다음 라운드 풋 나오긴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이겨내야 되거든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교전 모션 승리. 그런데 빠르게 트레이드 해주는 알비.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같이 해야 잠깐만요. 돼요. 연막 예, 예. 우리가 예. 느낀 바가 많잖아요. 아, 예. 시간 써요. 예, 시간 써도 예, 되죠. 그러면. 네. 예. 알비게 뒤를 잡아서 정리합니다. 매치 포인트 잡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맵. 와 월샷. 알비 큐렉스 잡았고요. 야. 불안하거든요. 어 오히려 안수부 씨님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더 좋은데요. 자 이러면 위치 다 잡고요. 너가우스로 갈 수 있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스파이크 설치. 알람보 포탑이 연막샷. 자, 코출 해야 됩니다. 궁극기 써라도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고요. 자, 폐망상 위치 바꾸고요. 바레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대로 깡패인데요. 아, 잘렸어요. 찌찌강탑. 찌찌강탑 밀고 들어갑니다. 모슈? 모슈? 아니 모슈가 이걸. 자, 바레체 해체. 스택스. 여기서 결국 벼랑 끝에서 포디 스포츠가. 자, 일단 총기는 짧은 상황이긴 해요. 오, 급해지는데요. 큐이 하나. 망상. 어 큐이. 활용이 안 되는 네. 라운드라 어쩔 수 네. 없어요. 이게 브릿지가 어떻게 버티나 이걸. 어 잠깐만요. 오 버즈? 아 이게. 오! 버즈 버즈! 스킬 쓰면서 신입 준비. 망상 맞았어요. 맞았어요. 야 버즈가 잡아냈습니다. 버즈! 잡았어요.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